네, 악기가 네. 떨어지는 바람에 또 많이 찌그러졌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부분도 푹 들어갔죠. 엄청 많이 찌그러졌는데요? 소리가 하나도 나질 않습니다. 악기가 고장이 많이 난 상태가 된 거죠. 잠깐의 연주에도 제 소리 못 내던 이 색소폰. 요 쇠구슬만 있으면 고운 음색 되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쇠구슬을 끼워주고 적당한 세기로 힘을 준 후 색소폰을 밀어주는데요. 앞뒤로 몇 번 슥슥 움직여주니 눈 깜짝할 새 제자리를 찾는 색소폰. 우와 신기해요. 보여드릴게요. 아. 보시면 모양이 똑같죠? 아. 그대로. 제 아무리 달인이라 할지라도 파이프가 들어가지 않는 이 부위는 쉽지 않을 텐데요. 여기는 공구가 거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으로 어떻게 이런 공구를 이용해서 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달인이 괜히 달인이겠습니까? 눈 하나 깜짝 않고 바로 비장의 무기를 꺼내드는데요. 기대하는 달리 공구함 속에 들어있는 건 또 다른 쇠구슬. 뭐예요? 자석. 공구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 이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 만든 공구예요. 아... 네. 하지만 쇠구슬이라고 오... 같은 쇠구슬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자석과 짝을 이뤄야만 그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움푹 들어간 이 부분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먼저 쇠구슬을 넣어주고 재빠르게 굴려주는데요. 자석과 쇠구슬, 달인의 손놀림에 환상의 호흡 자랑하며 색소폰 안팎에서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의 작업 끝에 금세 원래 모습을 되찾습니다. 확연히 비교가 되시죠? 보이시죠? 아까는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한번 보세요. 과연 손님의 마음에도 들까요? 어우, 뭐 찌그러진 흔적이 사라졌네요. 달인의 손길에 색소폰 소리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달인 역시 색소폰 수리를 시작하기 전엔 색소폰을 연주했던 연주자였다고 하는데요. 마음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걸 담고 있었어요. 악기 수리를 해야겠다. 되게 만지고 노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는 시간보다는 어떻게 좀 만지는 시간. 집에서 뜯었다 조립했다 뜯었다 조립했다 이거 띄었다가 이거 붙여보고 이거 띄었다 붙여보고. 이번에는 또 어떤 색소폰 수리법을 보여주나 했더니 뜬금없이 달인이 꺼내던 이것은? 식사라도 하시려고요. 아니요. 이게 네. 악기 부식 난 데는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제거할 때 스크래치도 안 나고요. 제일 좋아요. 칼을 이용해 나무젓가락 끝을 날카롭게 만들어 작은 틈까지도 놓치지 않는데요. 달인의 세심함 덕분에 반짝반짝 새 모습을 되찾습니다.